음식점들이 임시로 입주한 건물 앞. 한 남자가 차에서 내린 파란 통을 이고 안으로 들어간다. 마주 보고선 가게들 사이로 걸어가는 남자. 어깨에 진 통을 수족관에 붙는 데 대충 봐도 짐작가는 산천은. 여기선 어딜 가나 산천어가 맹활약 중. 팥소 없는 붕어빵이 의미 없듯이 지금은 산천어 없이는 장사를 못한단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산천어뿐인 산천어 잔칫날에 특별한 초대 손님이 있다는데. 산천어는 아닌 것 같고. 이 뭐래요 이거? 네, 이게 뭐예요? 그게? 빙어요, 빙어. 어? 산천어 축제인데 빙어. 산천어 하나만 놓고 먹을 래니까 네. 메뉴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서 네. 이런 것도 같이 구색으로 맞춰놓게 됐어요. 아, 그래요? 다양한 메뉴가 준비된 식당가에 한 중년의 일행들이 들어온다. 똑같은 외관에 비슷한 메뉴, 식당 고르기 힘들겠다 싶은데 한 곳으로 낙점하고 그대로 입장하신다. 관찰 요원들도 슬슬쩍 발을 들여놓는다. 옆집이랑 이 집이랑 이게 오프로시라고 얘기했는데 이 집을 딱 선택하셨더라고요. 옆집 관계자예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궁금하잖아요. 이게 10집이 있는데 왜 한 집을 선택해서 오실까? 아, 공간 제공이 좀 넓고 네? 넓고 깨끗하고 해서 그냥 찾아왔어요. 아, 넓고 깨끗하고 해서요? 예. 조사님의 꼬임에 넘어가신 게 아니고. 아니, 그런 거 없어. 자리에 앉자마자 나온 것은 산천어 회. 또 봐도 반가운 선홍 빛깔이다. 해보세요. 담백하고 쫄깃한 산천어 회를 새콤달콤 초장에 찍어 쌈을 싸면 시들해진 우정도 돈독해지는 것. 먼저 친구 한 입. 보기 좋구만. 맛객들의 인기 1순위는 단연 산천어 회. 중국에선 신선이 다셨다고도 하니 나도 먹고 싶네. 그렇지. 매운탕이 빠지면 섭섭하지. 보기엔 얼큰해 보이는 산천어 매운탕. 기름기가 적은 어종이라서 개운한 맛이 일품이여. 아이, 딱 침 넘어간다, 야. 탁! 요번엔 산천어 구이다. 소금 솔솔솔 뿌리갖고 구우면 입안에서 살살 녹는 겨울 진미가 탄생한다 하는데. 날로 먹고 구워 먹고 끓여도 먹었는데. 맛나게 먹는 방법이 또 있단다. 이걸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원래 이거는 이렇게 국간해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먹는 거야? 반찬은 이래 먹는 게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이게 일곱대에서만 사는 거라 깨끗하다고 걱정하지 말고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잘 알고들 계시네. 고소한 콩가루와 더해진 산천어 회무침.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얜 은지 빈대를 붙었대. 뿌이. 나도 뿌이 할 수 있는데 이번 카메라 네가 오늘 좀 부럽다.